포근하게 내려앉은 한 줌의 햇살이 더없이 반가운 계절. 자연의 선물을 따라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광주 전남 연구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준 실장님이시죠? 네, 김준입니다. 예. 참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잘 어울린다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하고 좀 바꿨을까요? 제가 그 모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실장님, 이곳이 광주 전남 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으로 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이제 광주 그리고 전남 양 지자체의 그 정책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뭐 해양관광, 전남이 또 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섬 정책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예. 정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장님께서 섬문화 답사기 아, 네. 진도 제주편을 또 새로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보셨어요? 아, 보지는 못하고 제가 기사로는 네. 봤습니다. 좀 사서 하나 좀. 예, 많이 팔려야.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제가 이제 섬문화 답사기를 첫 책을 낸 게 2012년. 2012년에 우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여수에서. 주인님의 약속이 최소 25개. 다음은 서울시계 일정입니다. 아, 이거 평소에 안 하는데. 1월 6일 하루 종일 환생료 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하게 일을 하시네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어디까지 했죠? 2012년도에. 맞아요. 2012년도에. 2012년에 그 여수에서 엑스포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매우 큰 행사였고, 그때 첫 책이 나왔어요. 선문화 답사기. 네네. 이게 여수편으로 나왔었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네 번째. 네. 네 번째 책이고요. 섬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그걸 섬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살이에 대한 기록을 한 거고, 우리가 그 오래된 미래를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네. 좀 그 지키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 섬에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좀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 실장은 지금껏 20여 년에 걸쳐 460여 개의 유인도를 누비며 섬사리의 생생한 모습들을 기록해왔는데요. 동시에 섬이 가진 지리적 특수성과 고유한 장점을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애들 한 너댓 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나무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애가 펑펑한 오도 안에 네. 참외를 집어넣었더니 그 참외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이걸 참외를 사갖고 왔는데 가지고 어머니 몰래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먹을 때를 찾았는데 보니까 지네들이 늘상 이 나무 밑에 와갖고 놀았던 모양이에요. 바로 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참외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먹고 있는 사진인데 저도 되게 그 정겨워가지고 몇 장 찍었었죠. 이런 사진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직접 사진 다 배우셔서 찍은 거잖아요. 배웠다기보다는 금년에 가서 봤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거기 없어졌어요. 네. 아, 작년에 찍어놓을 걸 그래서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자주 찍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찍었던 거고 작가들이 찍은 사진처럼 쨍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섬 사람들의 삶이 잘 묻어나는 사진, 뭐 이런 느낌은 있죠. 김준 실장은 섬과 섬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데요. 투박하지만 카메라 렌즈 너머에 담긴 진솔한 섬사리를 마주하며 바다를 벗삼아 지낸 강인한 생명력과 오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섬 문화 답사기
여기에 지금 세 권이 있고 이게 이제 네 권째 네. 나온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그 서문에 네. 그 시오쟁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서문을 남겼거든요. 네. 그 섬의 소중한 우리 생활의 옹이 같은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책에다가 잘 갈무리해서 보관해놨다가 시를 쓰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소설을 쓰는 사람들, 네. 또 섬이 이제 고향인 사람들이 아, 내 섬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지? 펼쳐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오쟁이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다 보니까 네. 두꺼워지고. 네, 맞습니다. 섬을 다니다 보면 섬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지에서 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해가 뜨면은 이제 일터로 나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섬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안 하죠. 아, 지금 물때가 난 물때다. 아니면은 밤 물때다. 시간이 육지에서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죠. 그걸 저는 자연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생태의 시간이죠. 자연이 만들어준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섬을 찾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섬에 가면 아, 좀 다른 데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차이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럼 고향이 섬인가요? 아,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네. 섬이냐고. 근데 섬진강 지리산 산자락 밑에 곡성. 와. 의외죠, 좀 의외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서 어촌 연구를 했는데, 네. 얼마나 제가 귀찮게 했겠어요. 섬에 사는 그 주민들한테. 산골짜기 살다 보니까 물때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바다 밑에 지금 꼬막이 자라는지 바지락이 있는지 거기 김양식을 하고 있는지 미역이 자라는지 모르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이해하기까지 주민들을 꽤나 많이 괴롭혔죠. 그러니 논문을 딱 쓰고 나서 저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러면서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섬의 소중함이나 또는 갯벌의 소중함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오히려 그 힐링이 되고 나한테 오히려 자양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찾게 되고 그게 어쩌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을 가는 섬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섬과 섬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김준 실장. 자신이 그랬듯 묵묵히 흐르는 바다의 품에서 느낀 것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데요. 이렇듯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선순환을 하는 것. 자연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섬이 있는데 뭐 무인도까지 하면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기억에 남는 섬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뭐 서너 분, 세네 분이서 사는 곽도, 미역섬 예. 그런 데나 맹골 죽도 뭐 이런 데는 가기도 어렵지만은 또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어르신들도 예. 있죠. 그런 섬들이 좀 다녀오면은 좀 애틋하죠. 어떤 쪽으로 애틋합니까?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로 그 만나러 가거나 또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 육지로 나와서
사시라고 모시고 가도 견디질 못하고 다시 들어와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또 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들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한테는 이렇게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다가 흐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다가 흐르구나. 아파트에 있으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아프죠 이제. 예. 몸에 피가 돌아야 건강하잖아요. 바닷물이 몸에 막 이렇게 막 그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프죠. 실장님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바다가 저는 흐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아 이렇게 오늘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예. 좋은 날씨 아 이때 어디 섬으로 가야 되는데 막 숭어철 봄 예. 숭어철 되면은 아 지금 거기 가면은 한참 숭어 잡고 있는데 아, 그런 그리움은 있죠. 그래서 예.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있죠. 뭐 거의 뭐 바다가 흐르고 있네요. 그런가요? 섬이 예전에 비해서 들어가 좀 쉬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라남도가 많은 섬이 있어서 대중적으로 또 뭐 섬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섬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실장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그 섬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이나 그 보석 같은 그 삶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고 그게 이제 뭐 요즘 하는 말로 얘기하면 공정 여행 같은 거겠죠. 네. 같이 여행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여행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섬을 찾는 지금 섬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섬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섬이 지켜온 고유한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며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 소중한 미래 자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장님께서 했던 말 중에 그 섬 사람들의 삶을 육지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섬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에 좀 어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섬에 사는 사람들의 눈이 섬 사람의 눈이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가 소중하고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온 섬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런 눈이 이제 섬 사람들의 눈인 거죠. 반대로 섬에 살지만은 훨씬 더 개발적이고 약탈적인 방식으로 그 가치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섬에 살지만은 섬 사람의 시선으로 섬을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섬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 섬 사람을 배려하는 눈이고 섬의 권리를 존중하는 눈이고 갯벌의 가치를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준 실장님의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가 어떤 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2, 3년이면 딱 30년 되는데 그 30년 되는 해까지 그 나머지 선문화 답사기를 완간을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걸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공간,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섬이 간직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찾아 잠재된 가능성을 알리는 사람.
김 전 실장이 꿈꾸는 내일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기 섬에서 오래된 미래를 찾는 사람 김준이 있수다.